순간에 목소리 전부 다 립싱크. 왜 그래요? 조하나 왜 안 했어? 성가대 하세요. 알겠어요. 성가대 립싱크 현지쌤 혼자 부르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볼게요. 성경책 바꿔놓은 성경책 창세기 40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펴세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영혼과 그 영적인 실제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믿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꿈꾼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광고입니다. 이제 9월 7일부터 뭐가 개강할까요? 맞아요. 초등신학원 개강합니다. 자, 나는 초등신학원 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소년, 저는 안내장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그 랩런트는 실명제로 우리도 전환해서 여기 이렇게 이름 적어 놓을게요. 안내장 안 와서 부모님 연락 오는 랩런트 이렇게 다다다다다 적어 놓을 거예요. 자, 초등신학원이 9월 7일날 개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신학원 계좌가 있어요, 계좌. 부모님께 얘기하면 돼요. 엄마 저번에 넣었던 계좌로 돈만 입금하면 돼요. 그리고 9월 7일날 시간 맞춰서 1시까지 하나홀로 오면 돼요.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유군이도 알아들었어요. 자, 쉬워요. 만약에 초등신학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른다.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초등신학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분들 12전도에 맞나요? 12? 아, 죄송합니다. 13 전도회에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13 건사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헌신도 해주시고 그걸로 너희 마치고 저녁에 간식도 먹고 또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사님 이제 없어요. 전사님 없어요. 전사님 없어서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사님은 중남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한 달 더 넘죠? 5주 동안 전사님 주일을 계산해보니까 5주 동안 하나교회에 없더라고요. 12일 날 들어오면 전사님 이제 토요일 날 들어와서 13일 주일 날 이제 하나교회 예배를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남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교회 선교 방향을 두고 본부 흐름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전도사님이 중남미에 가 있지만 그 중남미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중남미 순회 사역하십니다. 자, 순회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전 교인이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건우야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사역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중남미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 그 소년부에서 이희준 렘넌트 같이 가요. 이희준 렘넌트 악기 하는 걸로 같이 가요. 그리고 신수연 선생님 그리고 박예슬 선생님 같이 갑니다. 우리 소년부에서 지금 4명이나 가죠. 희준이 가요 안 가요? 중남미 가요 안 가요? 뭐라고? 말 못해? 자, 같이 갑니다. 부끄러워하네요. 기도해주세요. 왜냐하면 멕시코, 파나마 두 지역을 가는데 다 렘넌트들, 다 렘넌트들. 다 렘넌트들과 함께 가는데 멕시코 지역은 지금 또 위험해요, 조금. 치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가서 한 하루에 몇백 명씩 모이는 이런 곳에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날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진짜 선교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차세대, 신수연, 박예슬 차세대 후대들이잖아요. 진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초등신학원 얘기 분명히 했어요. 모르는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미리 연락하세요. 자, 서론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꿨다고 했어요. 바꿨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꿨냐.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볼 건데 오늘 요셉이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요셉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무엇으로 세계복음을 했어요? 꿈 해석으로 했어요. 꿈 해석으로. 요셉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요셉의 지렛대죠. 지렛대. 저번주에 전사님 지렛대 설명했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요셉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애굽복음을 하는데 요셉이 애굽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인 지렛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꿈 해석입니다. 요셉은 이거 가지고 왕 앞에까지 갔어요. 요셉은 세상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바꿨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꿈 해석을 했는데 그 지렛대를 가지고 왕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바꾼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상을 바꿨어요. 전사님 얘기했잖아. 뭐 하나교회가 대구 지역 복음화를 하는데 하나교회가 크잖아. 대구 지역에서 큰 교회예요, 좀. 우리가 하나교회를 이 대구 지역을 바꾸자. 우르르 와 싸우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집중한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세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대구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지렛대를 주신다니까.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존사님이 이 메시지 던지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렛대 찾았다. 발견했다. 가진다. 그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실 거예요. 나에게 지렛대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지렛대는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한. 그게 우리의 지렛대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거를 주신다니까. 주신다니까요, 정말. 그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사님이 옛날에 주일에 교회만 오면 몸이 아픈 거야. 주일에 교회만 오면 피곤해. 분명히 어제 막 전사님 막 밤새 놀아도 피곤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못 놀아요. 이제는 12시만 지나도 신데렐라처럼 집에 가야 돼.
옛날에는 밤새 놀아도 안 지쳤어. 한 3일 내내도 밤새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보미쌤 공감하시나 보네. 웃으시네. 밤새 놀아도 지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날에 분명히 푹 잤는데도 주일날 교회만 오면 너무 피곤한 거야. 막 목사님이 두 개로 보이고 저 성가대 찬양할 때까지 너무 은혜로워. 막 김한선 장로님 여러분 오늘 찬양은 뭐 이럴 때까지 은혜로워. 뭐 찬양 싹 듣고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 잠들어요. 이랬거든 진짜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리고 다락방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으면 다락방 전사님 청소년 시절에 다락방을 하려 그러면 몸이 아파. 다락방 하러 가는데 어우 허리 아파. 어우 허리 아파서 못 가겠다. 늘 몸이 아픈 거야. 영적 상태. 캠프 가려고만 하면 아파. 어우 전사님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 캠프만 나가려고 하면 어우 아파. 어우 피곤해. 자고 캠프 갔다 들어오면 어 그럼 우리 밥 먹으러 나가자 놀러 나가자 어 몸이 갑자기 다 나왔어 가자 하면서 막 그래서 막 밤새 놀고 주여 영적 상태 자꾸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이 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피곤하다.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집중하는 이 시간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냥 상태예요. 근데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냐? 영적 상태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상태.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로 끝나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나? 그런 집중의 시간들이 있었나?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다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다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냐? 내가 그럼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게 믿어진다. 그게 나의 상태. 나의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 이게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 문제가 생기잖아. 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뭘까를 바로 발견해요. 바로 알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바로 한다니까. 조사님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바누아투 그 김동호 선교사님. 뉴질랜드인가? 호주인가? 선교사님이 너무 잘하고 있었단 말이야. 선교사님 잘하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싫어했어. 쫓겨냈다니까. 뭐야 이게? 나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답을 찾았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났으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누아투로 가라. 네가 호주에서 만났던 그 렘넌트 4명 바누아투 애들 아니냐. 내 아이 계획은 바누아투에 있다. 네가 바누아투에 들어가라. 바누아투에 들어갔어요. 그 다른 답을 가지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른 힘. 어떤 힘이냐. 바누아투 14개. 바누아투를 통해서 14개. 28개의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서밋들이. 엘리트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쫓겨냈어. 뭐 이런 게 다 있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 역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봤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른 힘을 줬을까요? 못 줬겠죠.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요셉이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영적 상태 속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다른 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힘을 얻었어요. 어떤 힘? 살리는 힘. 이게 나의 24시 중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가는 현장마다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237센터 만들자. 하나교회 알류티시 만들자. 지팔아서 1억 몇천 헌금했다. 와 그분 대단하대. 우리 이 정도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들 100억 200억 300억 그냥 돈도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막
헌금 막 5만 원짜리 나오면 와 헌금 많이 한다 이러잖아. 그 어떤 애가 저번에 그러더라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무슨 누구를 봤는데요, 그 장로님이 헌금을 5만 원 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진짜 멋있어요. 이카더라고. 아, 멋있는데 우리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불신자들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는 그 귀신이 주는 그 지렛대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니까요. 전도사님 형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이래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완전 그 높은 그 엘리트들이랑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일하는데 그들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박치기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그들은 아주 여유 있어요. 그들은 아주 매너도 있어요. 그들은 아주 규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갖추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렛대를 주셨어요. 어떤 지렛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런 지렛대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는 곳마다 설치만 하면 돼. 학교 가서 지렛대 설치.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영준 부회장이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학교를 살려라는 지렛대예요. 부회장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너는 친구를 하나씩 끌어들여야 돼. 어디로? 복음만으로. 내가 학원에 갔다. 학원에서 지렛대 설치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학원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능력 주신다니까. 조아나, 언제까지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할 건데? 니 진짜 그리스도 24시 집중해서 엄마 학원 보내줘. 엄마가 학원 안 보내줘서 그래요. 엄마가 춤 학원 안 보내줘서, 엄마 연기 학원 안 보내줘서 그래요. 아니야.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이 21세기 문화권 살릴 수 있는 지렛대 주신다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JYP 박진영이 슥 지나가다 네 봤는데 네 얼굴이 마음에 들어. 네 나 따라가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JYP 가서 네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요셉처럼 지렛대 찾아야 돼. 끌어들여야 돼.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사님 오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답을 가지고 다른 힘을 가질 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힘들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왕한테 얘기해달라, 나 억울하다. 야,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린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 계속 당하면서 살았겠니? 힘들었던 거예요. 막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여기 마지막절에 뭐라 했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를 기억하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터지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도전했어. 한번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런 일 안 했어요. 한번 오해를 풀어보려고 자기가 한번 던졌어. 근데 하나님은 안 봐줘요.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문제 생기면 친구랑 싸우면 내가 막 가서 친구야 있잖아. 내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냥 나만 의지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이 내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어려움이 생겼다, 내가 사건이 생겼다,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 의로 회사에서도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학교에서도 내가 왕따를 당한다,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뭐 얘기해서 푸는 것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가만히 서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이다 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 시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답이 보여요.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나의 답이 돼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제발 가지세요. 진짜로. 진짜로 제발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어떤 친구가 그랬니? 누가 그랬니? 제가 나 때문에 그랬어요. 울고 불고 막 난리야. 커, 나이 들어도 그대로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여자 랩런트들 나중에 권사 되잖아. 아유, 제 저 권사가 그랬는데, 이 권사가 그랬는데, 저 권사 딸내미가 있다, 애가. 내가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막 남자친구랑 뽀뽀하고 있더라. 뽀뽀하면 어떤데? 얘기하면 막, 교회에는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곳이야. 교회는 조심해야 돼. 왜? 교회는 말이 많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보다 더 무서워, 교회가.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섭다, 하면서. 세상보다 말이 더 많다. 이런 수준.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이런 애들 입 다물고 24시 기도하는데 모이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있다, 얘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 안 한다. 모이면 바로 깊은 삼천성 뚫어서 기도해요. 우리 뭐 합니까? 쟤랑 사귀었는데 쟤랑 헤어졌대. 근데 쟤랑 다시 만난대. 우리 소년부 랩너트들 막 야동이 뭐 여기가 좋대. 뭐 여기가 뭐 잘한다더라. 야동 보면 나중에 결혼 생활 힘들어요.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못한대. 과학적으로 나왔어. 다음에 그건 성교육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는 입 다물고 좀 깊은 그곳으로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 랩런트를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은 왕 앞에 가는 거, 관리 앞에 가는 거, 현장 가서 답을 주는 건데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안 들어가면 자꾸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으로 몰아가. 언제까지 그럴래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세상이 기다리는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의 귀신 들린 자. 우리는 착각해요. 현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면 아, 그 사람한테 위로해줘야겠다. 그 사람에 잘해줘야겠다. 그 사람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그건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영준아 학교 가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 그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건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너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이 사람들한테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였어요. 안진뱅이가 못 일어났고 사람들 맨날 돈 던져줬잖아. 베드로랑 요한이랑 맨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막 지나가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몰랐어. 이 사람이 가진 게 영적 문제라는 걸. 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내가 시간을 가질 때에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구나. 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진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죽은 그 상태, 그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발견했었을 때에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다리는 답이 뭐냐? 동성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소년부에 올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분들. 앞으로 동성애 부부들 와서 막 하고 이런 날들 있겠죠. 살인자의 자녀들도 올 거예요. 살인자도 앉아있을 수 있겠죠. 게임 중독, 우울증, 정신병자 다 올 거예요. 미친 사람도 다 올 거예요. 올 건데 저 사람 미쳤대. 저 사람 어떻게 됐대.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동성애 하지 마세요. 동성애 하면 당신의 이런 병 걸리고 당신 이런 문제 오고 당신 이래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동성애자들 그거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당신이 동성애하면 무슨 병 올 거래, 무슨 문제가 올 거래,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줘야 돼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전사님이 교역자인데
이 사람 동성애야. 더러워서 난 못하겠어. 살인자.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살려요? 그 사람의 있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영적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이진섭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난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그 시간 누리세요. 내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현장에 깔렸어요. 언제까지 니랑 싸고 내랑 싸고 니랑 싸고 내랑 싸우면서 이런 사람들 버려둘래?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신문제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이제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년부에서 소년부의 엘리트들도 오겠죠. 정신 돌아있는 엘리트들도 오겠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할래? 공부가 답이 아니에요. 복음 가지면은 당신 살아날 수 있어. 이럴래. 그럼 그 엘리트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닌대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맨날 막 함부로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리스도가 끝이야. 이러니까 아이고, 네 문제 다 끝내. 이런데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요셉은 꿈의 성을 가지고 엘리트를 살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렛대 찾아야 돼요. 효찬아, 알겠죠? 하나님 주신 지렛대 찾아야 돼요. 엘리트들 막 몰려오고 이러는 사람한테 지렛대로 살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냐? 다윗. 요셉.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셉. 다니엘. 등산 이 세 명을 예로 들게요.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오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꿀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봐요.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존사님이 옛날에 충격받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존사님이 옛날에 막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어. 난 너무 홀리하고 난 너무 완벽해. 난 그리스도로 다 끝났고 난 너무 신앙생활 나처럼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사람이고 막 나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막 나 최고야. 와, 난 진짜 너무 막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은아, 하나님을 좀 믿어. 넌 하나님을 너의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님 너무 충격받았어요. 조사님 그 일기 써놓은 것도 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고? 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왜? 우리는 다윗처럼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내 현장에서 문제 생기고 내 삶에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설치는 거.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구나. 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안중에 두지 않는구나. 그때 진짜 처음 발견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맨날 24시 예배, 존사님 옛날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맨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예배드리고 막 맨날 예배세 듣고 기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맨날 그 사람은 남욕하고 남 막 모함하고 이러는 거야. 왜 저럴까? 맨날 저런 메시지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이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나의 안중에 둬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꿨는데 왜 다윗을 사용하셨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사울왕의 문제 속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도 다윗은
절망의 시간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 더 자기 인생의 답으로 삼는 힘으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지렛대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지렛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린 자. 다니엘 보세요. 죽인다 그랬거든. 세상이 복음을 거부했어.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이겠다. 네 그거 하는 거 하지 마라. 아, 다니엘을 안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지금 내가 문 열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함으로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증거할 시간표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다니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 이 시간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좀 어렵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알아, 선생님들 먼저 알아듣고 기도하셔서 애들한테 주시고, 우리 소년부 교사분들만 메시지 알아듣고 기도해도 하나교회 살릴 수 있고 대구 지역 2, 3층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가능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나의 완벽한 무기가 되고 나의 지렛대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공부 다 잘해요, 요즘. 요새 공부 못하는 애들 잘 없어요. 우리 승훈이 배드민턴 치죠. 우리 승훈이 배드민턴 잘하는데 배드민턴 잘 치는 거 전국 전 세계 배드민턴 잘 치는 애들 깔렸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냐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윗의 형들 통해서 이 일 안 했어요. 다윗의 형들도 렘넌트였어요. 다윗의 형들을 쓴 게 아니야. 다윗을 썼어요.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안중에 두는 자.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 안 썼어요. 요셉을 썼어요. 왜?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씨부리고 맨날 딴짓거리 하는 애들. 하나님 어떻게 쓰니? 하나님 요셉 쓰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자, 다른 답을 가진 자, 다른 힘을 가진 요셉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불렀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집중한 하나님이 남겨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교회 렘넌트로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교회 중직자로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렛대를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 김유미 선생님 세 가족, 김보미 선생님 소년부 세 가족, 안세현 권사님 월성동, 김성자 권사님 수성구, 장정희 선생님 앞으로 현풍 가시죠. 현풍과 여기 어디 건찰이시더라? 수성국. 한민원 선생님 스파에서 오는 사람들. 지렛대 가지고 다 살려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장준 선생님 병원. 병원의 의사들. 다 살려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갖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앞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만나시거든. 어려운 사람 만나시거든.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자꾸 막 아이고 그랬네 힘들었겠네 뭐 했겠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완전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도록 다른 답을 가지고 다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도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 힘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뭐 다 그렇게 다 돌리고 있어요. 막 엘리트들이 아주 그냥 다른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리고 돌리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뭐 하냐?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막 씨부리고 막 누구 만났니? 누구 헤어졌니? 우리 랩넌트 우리 랩 소년부 애들도 다 그래. 뭐 맨날 야동 보고 막 그 야동 보고 행복해 하고 그 하루를 그 행복으로 보내고 존나. 또 물어보면 또 당당하게 말도 못 해. 지가 또 잘못한다는 거 알거든. 막 그 페이스북 랩런트 대나무 숲에 막 야동 보면은 지옥 가나요? 하면서 야동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이런 질문하고 씨 장난하나? 부끄럽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전사님 얘기했던 지렛대 가지고 그릇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 해석할 수 있는 지렛대 주셨는데 요셉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면 왕 앞에 못 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담아낼 수 있는 내 그릇 1, 3, 8 준비해야 돼요. 말씀 집중 속에서.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렛대 가지고 요셉이 꿈 해석 가지고 그릇 준비 완전 영적 상태 준비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왕 앞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거든요. 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거 지금 불신자들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뭐 다 유튜브도 조아나 유튜브 할 거면 제대로 해. 불신자들 유튜브에서 제대로 하고 있거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 랩넌트 중에 한 명이 유튜브를 하는데 인기가 많아. 조회수 엄청나. 근데 그 유튜브 내용이 뭐냐? 다 성적인 거야. 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랩넌트가 막 극하는 거야. 뭐 하나 하면 그거 알아낼 것 같아서 못하겠다.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수 지렛대 가지고 138 그릇 준비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 얘 유튜브를 보는데 뭔가 힐링이 돼. 그런 다른 영적인 비밀 찾아내세요.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아, 지금은 어떤 시간표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은 다윗이 지금은 이런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시간표니까 나는 지금은 좀 기다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할 시간이구나. 나는 목동으로 있으니까 지금 양을 지켜야 되는 시간표구나라는 모든 플랫폼이 다 나와요.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거 하고 나면은 전 세계로 아웃소싱 되어져요.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데 237 나라를 어떻게 다 가면서 살리니? 지금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게 다락방하고 전 세계 몇 개국으로 퍼져나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수많은 나라의 방송부터 시작해서 쫙쫙쫙쫙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지렛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서 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거든, 뭐.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뭘 주셔요. 그러면 내 그릇이 그걸 담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이영진 선생님에게 전 세계적인 건축물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지렛대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 그릇이 못 받아들이는 그릇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으로 그 그릇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왕 앞에 엘리트들 앞에. 어떤 걸 가지고? 다른 작품을 가지고. 이영진쌤이 만든 건물을 사람들이 하룻밤만 거기서 잠자는데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받는 거예요.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요. 그러면 플랫폼. 플랫폼이 뭐냐? 아, 앞으로는 세계에 어떤 건축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서 200년, 3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내야겠다라는 플랫폼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전 세계 아웃소싱 완전히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뭔가 다른 힘.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랩너트 집중훈련 할 때 이거와 138,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한번 풀어줄 건데 이 말을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르겠다. 그냥 단어 붙잡고 기도하세요. 단어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가지고 하나님 이 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여기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로서 내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아웃소싱까지 가려면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찾으세요. 우리 김진혜 장로님 이제 내년부터 하나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실 건데 장로님 진짜 이거 찾으셔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도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행정 확실하게 살리는 행정으로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담임 목사님 전 세계 현장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우리 김진우 선생님, 마음껏 우리 담임 목사님 전 세계 호텔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전 세계 호텔을 아웃소싱하는 나만의 6가지 나와야 돼요. 진짜로. 바울 옆에 붙었던 로마서 16장 팀들처럼.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진짜로 오늘 말씀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전사님 우리 소년부 유튜브 봐라 봐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보시면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만 기도해보세요.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는데 뭘까?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지렛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 나는 이 시간표, 운명을 바꾸는 이 시간들, 집중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답,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른 힘, 예수가 그리스도 138 이게 진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렛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능력을 더딛고 교회와 237개국 나라와 대구 지역을 살리는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힘, 다른 답을 가지고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로 끝나는 정말 영적인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가졌던 집중의 시간들이 우리의 집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교수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138 오로지 집중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렛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을 준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이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작품,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작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와 중직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수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붙잡혀지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렵고 알아들을 수 없다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이 운명을 바꾸는 시간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른 답,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이 삶들처럼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6가지 이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지렛대를 찾아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들과 엘리트들 앞에 전달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작품을 가지고 정말 플랫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지에 대한 정말 그림들이 그려지며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웃소싱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